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 보니까 말이 안 나와. 그냥 뭐 너무 지치면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있죠. 딱 엄마가 그 마음이에요. 그냥 미리 그냥 엄마를 보는데 숨이 딱 막혀. 응? 그냥 어떤 숨이 딱 막히냐면 그냥 아무도 없다는 생각. 응? 하늘 아래 그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하늘 아래 그 많은 사람들을 살고 땅 위에 그 많은 사람이, 표현이 참 오늘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늘 아래 그 많은 사람이 살고 땅 아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 나는 술자리가 없을까? 그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나는 왜 내 자리가, 그 남들은 비가 오면 우산 받쳐서 우산 밑에서 그늘 밑에서 쉬어서 간다는데 나는 왜 비를 못 맞고 혼자 가야 되나? 네, 맞아요. 그런가요? 남들은 햇빛이 쬐면은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고 햇빛을 피한다는데 나는 왜 그 여유조차 없을까? 맞아요. 남들은 봄에 꽃을 보고 웃는다는데, 이뻐서 웃는다는데 나는 그 꽃이 왜 이쁜지를 모를까? 맞아요. 이쁜지 몰라요. 왜 나는 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까? 어?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아간다고 내 가슴 속에서 칭찬을 할까? 아니면 내 가슴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 이제 그것도 모르겠대요. 응? 한번 말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내 나이를 말한 겁니다. 언니 나이에 40대에 사별을 하신 거예요? 네. 40대? 43이나 됐을까? 44이나 됐을까? 아니요. 마흔에. 그러니까 그 무렵 말을 하자면 그 무렵에 사별을 해서 청산가부라 그래야 되지. 청산가부 노릇을 했을까? 그러니까 40대 사별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40대 인생이 슬픈 인생을 말을 하는 것이고 40대 청산가부는 됐지만 내 인생의 마음은 37살 때부터 이미 많은 걱정을 담고 살았답니다. 네, 맞아요. 그쵸? 청산가부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때부터 아저씨가 많이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셨죠? 나한테는 어디 아팠다고 말을, 내가 그냥 표현을 그냥 있는 대로 해볼게요. 목으로, 목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피가 못 올라가게 보이고 그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심장에서 뭐가 올라가야 되는데 목으로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보여져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신 분이 아저씨 맞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죽음의 준비를 하지를 않았대요. 죽음의 준비를 하지를 않으시고 자기는 그냥 두세 달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 자기는 걸어서 나와서 삶을 살 줄 알았대요. 인생을 살 줄 알았대요. 다시. 근데 병원에서 산다고 이야기는 했었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인사도 못하고 갔대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언니한테도 인사를 못했고. 못했어요. 왜? 간다 간다. 내 자식을 부탁하느라 그런 인사도 못했고 언니도 바쁘다가 그 인사를 놓쳤대요. 네, 맞아요. 못했어요. 네. 아무도 못 보고 그냥 놨어요. 네, 인사를, 그러니까 자식도 인사를 못했노라. 네. 언니도 인사를 못했노라. 응? 자식이 둘이에요. 네, 둘이에요. 응? 자식도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었나 봐요. 네. 살 때. 네. 자식도 이뻐했었나 봐요. 네. 응? 언니도 사랑하셨나 봐요, 아저씨가. 네. 계셨을 때. 네, 많이 했어요. 아저씨 계셨을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를 안 하셨대요. 네. 아, 나 어떻게 하지? 나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 나 어떻게 하지? 응? 그 아저씨 가고 나서 언니가 살, 아까 내가 그랬잖아. 눈이 오면, 뭐 비가 오면, 뭐 꽃이 피면 그 인생을 한 것을 사실 다 이것다 비유를 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언니 인생은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예. 그냥 자식을 키우기에 오니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네.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는 소리가 한 번도 여기서 들어오지가 않아요. 웃는 소리가 그냥 언니 가슴에서는 언니 걱정 근심밖에 안 들어와요. 저한테는 맞아요. 네, 응? 걱정 근심에 우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어? 젊었을 때 많이 울었었나 봐. 그때 애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많이 우셨나 봐. 근데 이제 그 울음도 가슴 내가 운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잖아. 네. 이제 울음이 나와야지 우는 거잖아. 근데 그 우는 눈물조차도 없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응? 어떻게 사셨어요? 밤낮 없이 살았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열심히 혼자 살았어요. 그렇죠. 도와준 사람 없이. 응? 한번 물어볼게요. 애기가 둘이에요? 네, 둘이에요. 원래 애기가 세 명 돼야, 세 명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가 유산됐어요. 그쵸? 뭐, 오늘은 잠시, 신랑이 잠시 너무 언니를 보고 싶었나 봐. 네. 근데 언니가 이런 데를 안 믿나 봐. 네. 그냥, 어쩌다가 오늘 우리 집 처음 오신 거죠? 네. 이거, 이런 거 안 믿다가, 네. 그쵸? 안 믿은 신랑이 잠시 저한테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그래요?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랑이 준 말이에요. 신랑이, 예? 신랑이, 당신이 꽃을 보고, 꽃이 펴도 웃은 적이 있냐? 아까 해준 말이, 눈 오면 누가 우산을 쏘줬니? 그 신랑 말이에요. 바람 불었을 때 어떻게 혼자 피했니? 그 다 신랑 말이었어요. 내 말이 아니었어요. 아까 내가 그랬죠. 마음속에서 이제 신랑 왔다니까 우네. 아까는 울지도 않더니 우는 법도 이제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신랑이 말해줬다니까 우네. 응? 신랑한테 많이 의지하고 살다가 그냥 아까 인사 못하고 신랑이 갔다고 이야기했잖아. 자식도 못 보고 언니도 못 보고 그냥 인사할 새 나는 죽는데 와이프를 찾았는데 와이프는 없고 내 자식을 보고 싶었는데 내 자식은 없고, 응? 그리고 또 거기에서 가슴 아픈 자식이 하나가 있대요. 자식이 둘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식이 둘인데 맡기기 힘든 자식이 하나 있대요. 네, 있어요. 그냥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냥 한 자식은 그래도 멀쩡하게 태어났고 한 자식은 조금 이 사람이 언니 도움 없이는 좀 혼자 내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엄마 가슴이 아파할까봐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내가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없으면 안 되고 그냥 지 혼자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이. 그런 아이. 아버지가 손가락 아픈 자식이 이 자식을 말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당신한테 맡기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느라고. 왜 이제 한 번이라도 좀 찾아와서 나 좀 좀 들어보고 나 좀 좀 알아보지 왜 이제 왔냐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한테 많이 보고 싶었으면 너 어떻게 참으셨어? 응?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었나 봐요. 긴 것만 대답하시오. 네, 엄마. 맞아요. 응?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었나 봐. 이 큰아이가. 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나서 아버지 가고 나서 이 아이가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응? 갑작스럽게 내 아버지 빈자리가 나를 지켜주던 아버지가 없어져서. 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없어지고 나서부터 제가 아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공부의 끈도 끊어버리고. 네. 친구들하고 노는 법도 잃어버렸다고 그래. 큰아이. 맞아요. 큰아이가. 응? 그러면서 큰아이가 그냥 엄마를 지켜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서 너굴 아예 머리를 놓아버리고 살았다고 그래. 아니, 맞아요. 공부꾼도 놓아버리고. 나 왜 나 이래서 나 엄마 좀 보기 내가 힘들다고 그런 거였어. 엄마 나 오늘 나 들어오기 싫다고.
나 이번 오늘 나 여기 들어오기가 너무 곤욕스럽고 이 자리에 앉기가 오늘은 너무 곤욕스러워. 엄마도 곤욕스럽지만 이 아이가 순간들은 나한테 아까 좀 그랬거든. 웃음이 없어. 웃음이 없고 어떻게 뭐를 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마음이 없어. 예, 맞아. 이 아이가 지가 직장을 다녀서 지 동생도 좀 보살펴주고 엄마도 또 보살펴주고 엄마가는 엄마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냥 네 앞길만 나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네 앞길만 네가 네가 네 앞길만 네가 채쳐 나가라. 엄마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야. 네 맞아요. 그쵸? 나한테 돈 벌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나 위하는 게 아니라 지 동생 위하는 게 아니다. 네 동생도 원하는 것도 아니다. 네만 좀 잘 살아다오. 거기서 좀 벗어나서 네만 잘 살아다 다오 그거 하나인데 아이가 아직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네 맞아요. 응? 아이 나 그래서 답답해서 왔어요. 아이 나이 좀 적어주세요. 근데 영역이세요? 아니요 그냥 나이하고 나이만 적어주세요. 큰애 큰애 애기 때 13살이나 11살 때 큰애가 한번 위험한 적 있었죠. 큰애가 좀 배아리를 많이 했죠. 네. 응. 네. 왜냐면 원래 큰애가 장이 되게 약하게 태어났고 큰애가 말하자면 조금 몸이 다른 애를 비해서 건강하게 보이나 다른 애에 비해서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큰애가요? 예. 그래서 애가 자주 배가 아프다는 소리를 엄마가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큰애 아버지가 큰애를 살려준 거예요. 이건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큰애를 살리고 자기가 대신 간 거예요.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큰애가 만약 이걸 알았다. 무당집에서, 아버지가 내 대신 갔다. 내가 죽을 것을. 그럼 큰애 이 세상 못 살아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은 우리, 여기서 큰애가 어차피 노트북은 안 볼 거니까, 여기서 그냥 좀 치고, 아직까지 큰애 마음 속에서, 이 가슴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집에서 얘가 하고 싶은 것이 딱 있다면 게임이나 할까. 네, 네. 다른 것은 전혀 관심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얘가 힘들어해요. 네, 네. 마음속에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뭐 심부름을 시켰다. 지는 그 심부름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밖에 나가는 게. 근데 이 큰애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어려워해요. 무서워한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긴 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 마음을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언제냐? 게임할 때.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밤낮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 바뀌었어요, 지금. 그쵸. 낮에는 저기 자고, 네, 밤에는 게임하고. 맞아요. 그쵸. 그래서 걱정이에요. 지금 한참 일할 날인데. 일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딪히는 게 제일 싫어요.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애가 지도 모르게 떨어요. 응?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네. 진짜 잘 들으세요. 네. 아까 내가 그랬죠. 엄마 여기저기 전보로 다니는 사람 아니라고.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쵸? 네.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많이 다녀봤지. 한 군데야. 네. 한 군데 두 군데야.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엄마가 또 누구 말을 안 믿어요. 네. 절대 안 믿는 분이시지. 그냥 점만 보고 아 잘 봤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지 그걸 멀리 가져가신 분도 아니에요. 아 이게 우리 큰아한테 나쁘더라. 그것도 엄마가 그냥 거기서 딱 좀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가 그런 말 잘 안 들으신 분이야. 그러니 다음에 혼나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란다. 엄마가 조금 지금도 사는 여유는 힘들겠지만 혼자 자식들 둘이 이렇게 어필하려면 엄마 힘드실 거예요 많이. 고인인데 무당이 참 말하기도 그래요. 근데 큰아한테서 아버지를 조금 찌워주세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네. 아버지를 좀 풀어주세요. 아, 아빠를? 그러면 큰아가 원래 강단은 강한 애인데 속은 여린 애예요. 네, 네. 속은 진짜 애기 같아요. 네, 오히려 지 동생보다 얘가 더 열해요. 네. 지 동생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은 얘는 아내가 더 열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마음속에 작은 애는 그래서 엄마의 짐이고 큰 애는 또 이래서 엄마의 짐인 거라. 네. 엄마가 솔직히 만약에 지금 간다면 엄마 눈 못 갖고 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볼게요. 신랑을 대면 탕탕탕탕 이렇게 두들면서 들어오거든요. 네. 신랑이 뭘 하셨어요? 전에는 이거 바닥. 그러니까 탕탕탕탕 뭘 두들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신랑 직업이 그거죠? 네, 바닥. 네. 그러니까 탕탕탕탕탕 뭘 이렇게 망치로 뭘 두드는 거. 네. 그렇죠? 신랑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아직 큰 자식 옆에, 작은 자식 옆에, 당신 옆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해줘야 된다고 돌아가시면 특히 젊은 사람이 갔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해서 천도제는 했어요. 천도제? 천도제 만약에 내 말이 지금까지 내 말이 맞다면 이제 수사기 지금 전본 거잖아요. 예, 예. 내 말이 맞다면 돈 없어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어? 아까 내가 뭐를 누가 석공을 했냐 했잖아요. 네. 그 석공이 아저씨를 두고 말했던 것 같아요. 네. 아저씨가 석공은 아니었지만 네. 자꾸 뭘 네, 이렇게 네. 뚝뚝뚝뚝 두드는 거 네, 네. 그게 아저씨는 주당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급살도 있었고 네. 주당이 급살도 있었고 내 아들이 그때 위험했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피지를 못할 겁니다. 그때 이걸 좀 빨리 발견해서 네. 아버지 대신 아들 대신 큰아 그 풀어줬다면 네. 아들이 빨리 깨어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그림자 속에서 네. 아직까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내 말이 맞다면 지금 돈 모르는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내가 지금 오히려는 저는 그런 걸 잘 안 물어보거든요. 내가 오늘 너를 몇 프로 맞췄니? 이렇게 물어보지. 내가 너 전 보는 게 맞니? 그리고 물어보진 않아요. 나도 자존심 있는 무당이에요. 그 대신 틀린 것은 다 잘 인정을 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열심히 기도할게. 잘 맞춰줄게 다음에 오면?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내가 반대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 맞추시고 계셔요. 잘 맞추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엄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아까 울었던 그 부분에 네.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큰아들이 살아갈까 부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 눈물이 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거든요. 네, 네. 한번 풀어주세요. 엄마 아버지 보고 가지 자식 와이프 보고 가지 못한 아버지 원이 그때는 이제 놔주고 갈 겁니다. 내 자손 안 만지고 싫어서 만진 게 아니에요.